오작교 농원 매입은 대표님이 직접 오도 내리신 겁니다.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면 좋아하실까?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절대 못하게 하셨을 일이야. 나도 처음부터 알았다면 아버지 말렸을 거고. 그래도 안 됩니다. 안 그래도 대표님께서 형이 애니 사업에 뛰어든 거 못마땅해 하시는데 자꾸 대표님이랑 부딪히지 마세요. 6개월 안에 못 갚을 수도 있잖아. 기회 한번 줘보자. 결정했어. 백재환 씨 내 방으로 올라오라고 해. 백재환 씨 집에서 작업한다고 연락 왔습니다. 그래? 아까부터 핸드폰 꺼져 있던데. 알았어. 나가봐. 서동민입니다. 안녕하세요, 서 형사님. 예, 저 구필름의 김재환입니다. 잘 지내시죠? 백장 씨 집 주소를 아냐고요? 아니요, 모르는데요. 무슨 일이신데요? 예. 예, 놀러 한번 오세요. 예. 형, 구필름의 김재환 씨인데 백장 씨 집 주소를 묻네. 왜? 무슨 일로? 그건 말 안 하고 모른다니까 그냥 끊어요. 황태희경이 드디어 전화를 하셨구만. 네, 김재환입니다. 예, 황태희입니다. 왜 서동민한테 얘기 들었는데 백재환 씨를 왜 찾아요? 백재환 씨한테 무슨 일이 있어요? 아, 그 용건이세요? 알려주기 싫은데요. 황경혜님. 혹시나 했는데 역시 두 사람이 그런 사이였다 이거지. 왜? 백재환 씨 작업실 나왔네요. 올라가라고 할까요? 아, 그래? 됐어. 내가 내려갈게. 6개월 안에 계약금 마련할 자신 정말 있어요? 네, 있습니다. 아니야, 솔직히 자신은 없지만 그래도 꼭 해낼게요. 자한 씨 말대로 보험 하나 들어볼까 하고요. 위약금은 됐고요. 6개월 안에 계약금만 상환하면 계약 해지해 주죠. 단, 다른 사람에게 빌리거나 농장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한 돈은 안 됩니다. 오로지 약속한 대로 농장을 운영해 발생한 수익금만으로 갚아야 돼요. 농장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? 아, 몰랐구나. 이제 늦었어요. 그 방법은 인정할 수 없으니까.
네, 알겠습니다. 농장 수익금만으로요? 제가 번 돈은 괜찮죠? 뭐 판권 계약한 돈이나 공모전 상금 같은 거요. 그건 괜찮아요. 고맙습니다. 정말 고맙습니다. 단 조건이 있어요. 내가 제시하는 세 가지 조건을 들어줘야 합니다. 세 가지 조건이요? 뭔데요? 첫째는 나랑 20번만 데이트하기. 왜요? 왜 저랑... 자한 씨한테 흥미가 생겼어요? 아, 싫은 말이야. 아, 그냥 데이트만이죠? 같이 차 마시고 영화 보고 그런 데이트요? 그런 데이트. 단, 우리 두 사람만 알기. 복자 아줌마를 비롯한 농장 식구 모두에게 비밀. 네, 좋아요. 두 번째는요? 둘째, 셋째는 나중에 얘기할게요. 왜 그런 눈으로 봐요? 아니, 뭐 너무 무리하고 뭐 황당한 그런 조건이면 좀... 아, 나에 대한 신뢰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?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. 알겠어요. 좋아요. 고맙습니다. 나는 사업가입니다. 손해볼 짓은 안 하니까 수시로 농장 드나들며 사료 개발은 잘 돼가는지, 농장 운영은 잘 돼가는지 체크할 겁니다. 네? 얼마든지요. 농장 일 때문에 나랑 하는 작업 소홀히 해서도 안 됐고요. 에이, 나에 대한 신뢰가 그 정도밖에 안 됐나? 아,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. 꺼트리는데 이걸 아직도 다 갖고 계세요. 아, 집만 안 좀 봤으면 우리 엄마 평생 이것들 다 싸지머지고 사실 거야. 아이고 말이라고. 아까 어떻게 멀쩡한 그릇들을 다 버려. 아유, 집만큼은 다 가져갈 텐데. 그 안에 깊숙이 하나 더 있어. 다 끌어내려. 이사 갈 집이 좁아서 죄다 끌고 갔다가는 머리에 이구자야 한다잖여. 아, 예. 그냥 안다. 아이, 참, 깊숙이도 넣어뒀네. 아저씨, 할머니, 아줌마. 전혀요? 안 계세요? 예. 아무도 안 계세요? 전하! 안녕들 하셨어요? 그래요. 어여와. 정씨, 어서와요. 잘 지냈어요? 야, 반갑다. 잘 지냈지? 새도 이뻐졌네. 전하, 어쩐 일이야?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. 그래요? 그럼 잠깐 앉아. 언니 앉으세요. 예, 그래요. 앉아들, 예?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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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